안녕하세요. 미술만 평 94회차 박찬호입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기다려보겠습니다. 누드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누드 많이 그리죠? 누드를 왜 그릴까요? 팔리지도 않습니다. 대중과의 소통이 용이도 하지도 않는데 누드를 많이 그립니다. 여성의 신체가 지닌 곡선이 아름답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요즘이야 뭐 남성들도 많이 합니다만 예전에는 여성들도 많이 그렸었죠. 간혹 사실 클럽에서 여성 누드 모델을 사용해서 사회 촬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미술대학에서는 누드 그리기 시간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게 되면 누드 모델을 그리는 것은 신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옷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념, 사회적 통념, 사회적 감정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순수한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감정 표현의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숭이를 갖다 놔놓고 막 때려가지고 고통스럽지 도망가버립니다. 그런데 누드 모델을 두고 그리게 되면요. 슬픈 포즈를 취해주세요. 기쁜 포즈를 취해주세요. 짜증나는 포즈를 취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위한 정지 동작은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드를 하는 거죠. 감정과 사회적 조건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요, 누드와 관련된 유튜브 많습니다. 이야기도 많습니다. 미술사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누드 미술 그러면요 남성의 권력형 사고방식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성차별이 아니라 성유별의 관계로 공존과 공생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은연중에 여성을 비하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술집에 많이 가보셨죠. 그때 카렌다 걸리려고 합니다. 소주병이나 소주잔 두고 있는 반라의 여성이 술집 카렌다를 장식했었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그냥 섹스코드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도 많이 나오잖아요. 레싱걸이라고 자동차 전시장에 예쁜 여성이 우산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아니다의 문제라기보다도 마케팅의 방편으로서 여성을 등장시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모종의 남성 권위가 있음을 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도 여성 누드가 많았죠. 그때 평론가들, 미술사가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남성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의 누드가 필요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더 멀리 가죠. 최초의 누드 조각이라고 그러죠. 기원전 2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멜렌드로프의 비너스가 있습니다. 11cm 정도의 여성 조각인데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자산이라거나 풍요의 상징이라거나 권력과 행운의 부적이라는 등의 해석 관점이 많죠. 이러나 저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회적 계급으로서 여성의 몸 신체밖에 안 된다는 거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를 비롯해서 아주 옛날부터 보게 되면요, 누드는 사회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였지 인간의 신체를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누드 조각이든 누드 그림이든 야스로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 안에서 사회성의 일부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누드와 나체는 다른 겁니다. 나체는 알몸뚱이로서 당혹감과 발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나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드는 건강하고 균형미 있고 자신만만하고 사회의 일부로서 신체를 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경향에 따라서 포르노그래피가 있고요. 에로틱 아트가 있죠. 에로틱 아트는 인간의 성행위와 관련된 이미지로 관능미와 매혹성을 강조하죠. 이런 것들은요, 시대를 비판하거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연결시킵니다. 포르노그래피 같은 경우는 그리스에서 파생된 말인데 창고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건 일설입니다만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 여성의 재산으로 취급되는 시기였습니다만 전쟁터에서 남자가 죽어요. 그 재산이 자식한테 가야 되는데 남자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아내에게 재산이 기속됩니다. 계급이 낮았지만 돈이 많죠. 돈이 많고 이 사람은 창구 역할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계급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재산권이 높아지니까 여성의 누드가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서양 미술품 중에서는요, 이탈리아의 보티첼리라는 화가 있습니다. 1485년에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이 누드 회화로서는 가장 오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모델로 그린 최초의 누드는 1800년경에 고에가 그린 호퍼슨 마야가 있죠.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을 누드로 그렸기 때문에 고야는 이단으로 몰려서 교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누드라고 하는 것은 예술과 외설 사이의 교묘한 줄타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서양화 중에 최초의 것으로 기록된 것은 1916년 도쿄미술대학에서 유학을 했던 김관호 화백이 졸업작품으로 그린 해질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문부성 전람의 특선 작품에도 당시 신문에는 벌거벗은 부인 둘이 뒤로 향한 모양의 그림이다라고 설명만 붙였지 사진은 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서양 회화 중에서 최초의 누드 그림이 아닌가 싶네요. 누드를 왜 하는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옷이라고 하는 시대성, 사회성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그 시대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누드라고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